우리 부산카는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렌탈 대리점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호입니다. 오늘 수원 매장에서 역시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내용이에요. 제가 취급하지 않는 차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BMW 사랑합니다. 제네시스 맛집 사랑합니다. 벤츠 사랑합니다. 아우디 약간 조금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뭘 안 좋아하냐? 저는 크라이슬러, 푸조, 제규어, 포드사, 그리고 폭스바겐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세라티를 저는 안 합니다.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봐와서 이런 거를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팔고 나서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제가 사와서 문제가 생긴 차량을 팔게 될까봐 취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지인분들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 사겠냐고 제가 딱 물어보니까 마세라티를 산대, 마세라티. 그래서 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끄지라, 안 판다. 자기는 곧 죽어도 마세라티가 너무 멋있어서 사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실수령액을 제가 물어봤는데 월급이 한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판매를 할 수는 없어도 같이 찾아봐 주겠다 해서 할부 조율을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부 금리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할부 금리가 조금 내려간 거 아시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을 때였습니다. 그때 걔가 한 10% 정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총 5,000만원을 전액 할부, 무조건 이거는 전액 할부를 했을 때 총 이자가 한 1,087만원 정도가 더 붙고요, 달 납입료가 월에 126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했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5,000만원 주고 타는 차가 아니고 지금 이제 6,000만원짜리 차가 돼버린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실수령액 월급 250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마세라티 5,000만원 정도를 전액 할부로 산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월급의 반을 그냥 갖다 박아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250만원 월급이 아니고 월급이 12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편의점 비하 발언 아니고요, 알바 비하 발언 아니고요, 한 달 동안 편의점 주간 야간 알바를 하던 금액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주유비, 보험비, 식비 같은 거, 버스비도 들어갈 거예요. 버스비는 왜 들어가냐면 마세라티를 항상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버스비, 대중교통비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말려서 이 친구가 마음을 살짝 돌렸는데 그래도 네가 조금 짱짱한 차를 찾아주면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제가 더 말렸습니다. 야, 진짜 만약 나 고장이 안 나면 다행인데 마세라티가 가만히 서 있다가도 고장이 나는 차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두 대를 소유해야 된다. 한 대는 서비스 센터에 갖다 놓고 한 대는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다 바깥시계에서 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비가 한 번이라도 터지면 너는 인생 난이도가 하드코어가 된다. 인생이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해라 그냥,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세라티에 대해서 싹 사라지고 다른 차를 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를 안 사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마세라티는 일부 저 같은 딜러분들도 많이 꺼려합니다. 실제로 내가 마세라티를 사려고 구매를 알아보신 분들은 공감을 조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분이 마세라티를 사고 나서 또 손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이게 일반 고객이든 아니면 딜러든 마찬가지로 마세라티를 안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감가입니다. 감가. 내가 5,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6,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7,000만원 주고 샀는데, 이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이 차를 팔 때 그 감가를 인정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감가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딜러들도 손해를 봐요. 누가 손해보냐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차입니다. 아, 중고차 허위면 킬러죠, 킬러. 제가 마세라티 이 컨텐츠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마세라티 컨텐츠를 두 개나 논문에 재고 처리해가지고 올렸는데 얼마나 손해보는 거죠? 르반대로 한 1,000만원 넘게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한 4개월 안 되는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딜러가 요 정도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일반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은 사실 손해가 엄청 난 건 맞잖아요. 말도 안 되게 볼 수 있지. 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도매가잖아. 그쵸 그쵸. 근데 소비자분들은 소매가로 가니까 아... 더 보지. 말도 안 되게 볼 거야. 내 두 배 이상 본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또 올리신 걸 봤는데 그 영상을 찍고 눈물에 재고 처리해서 1,000만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 르반대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팔았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나? 계약금을 100만원을 받았어. 아, 100만원을? 갑자기 신차가 나오셨대. 아, 신차... 딱 때마침. 죄송합니다. 좋은
좋은 일 쓰세요. 100만 원 주신 거야. 아, 계약금을 안 돌려받으시고. 제가 최근에 계약금 1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계약금 100만 원 받은 거 그냥 제가 받았다고 치고, 이거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5,600까지 드릴게요. 해가지고 지금 계약금이 또 걸렸어. 아, 또 걸렸어요? 이제 또 팔린 상태네요. 전국 최저가니까. 아, 그 차가 혹시 내가 6,500에 매입했어. 6,500에 매입했는데 5,600에. 근데 내가 이거 보면 되게 답답한 게 댓글들 같은 거 보잖아. 딜러들 말 믿으면 되시는 거 아시죠? 안 남기고 장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마이너스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맞아요, 맞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분 닿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좀 넘게 손해봤거든. 근데 내가 마스터한테 기억이 안 좋아서 안 뜨려고 했는데 이 차는 안 뜨면 고소당했어 내가. 왜? 아니 이 차를 손님이 나한테 사가셨거든. 아, 형님이 팔았던 차인데 형님이 다시 나중에 재매입을 한 거예요? 몇 년? 한 6개월 만에. 6개월 사이에 감가가 엄청 된 거네요? 6개월 만에 손님이 마이너스 1,000만 원.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 그 손님이 꼭지점에 샀어. 꼭지점에 샀다가 내려와서 나는 내가 여기가 최하점이겠지 해서 6,500에 샀어. 이것도 매입하기 싫었어. 네네. 근데 손님이 너 이거 매입 안 하면 나 고소할 거래. 그래서 내가 아 그냥 머리 아프기 싫어서 6,500에 매입을 했어. 여기가 이제 최하점이겠지. 근데 아니었어. 더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또 내려서 나도 1,000만 원 넘게 손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마세라티 차들은 그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아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부터 매입 들어오는 마세라티는 전부 다 빡치형님한테 드리려고 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 마세라티 매입 되냐고 물어보시면 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지금 시세대로라면 이게 전국 최저가가 맞잖아요. 전국 최저가지. 진짜 이것보다 쌀 수가 없어. 원래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요 지금? 지금 6천 좀 넘어. 그러니까 이전비 없이 살 수 있는 차. 그냥 내가 이전비 내가 내겠다. 그렇게 해서 사가셔라. 네. 약간 그런 마인드지. 내 중고차 10년 넘게 하면서 진짜 그냥 기록 근데 이만큼 손해본 건 진짜 이 차 처음인 거야. 말이 천만 원이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똑같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천만 원 뭐 너네 뭐 차 몇 대 팔면 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천만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손해봤다고 하면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우야 진짜 마사티 아 저거 진짜 다시는 안 한다. 사실은 이거를 비싸게 판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형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고 이 그치. 시세를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이 자리에 없죠. 주식은 하지. 그럼 내가 지금 워렌 버핏 돼 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제가 마사티를 안 합니다. 아니 진짜 내가 네. 마세라티를 네. 딱 세 대 떠봤어. 디블리 한 대, 네. 그란 투리스모 한 대, 네. 르반떼 한 대 이렇게 떴어. 골고루도 하셨네. 그냥 골고루 하셨네. 근데 기블리 400 손해, 그란 투리스모가 700 손해. 그리고 얘가 1,000만 원 손해 본 거야. 형 그냥 마세라티 기분 천사네. 그냥 마세라티는 빡쳐서. 엄청 이뻐요. 디자인적으로는 뭐 군더더기 잡을 데가 없죠. 이게 사실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차 진짜 이쁜데. 예, 요 차량을 월급 250만 원 되는 친구가 사러 왔어요. 근데 안 판다고 해. 굳이 사간대. 전액 할부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님? 만약에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 일단은 왜냐면 간혹 그런 분이 있어. 20대 초반이어서 성인이지만 약간 생각이 좀 짧을 수 있잖아. 이 뜨거운 혈기에 차를 사야겠다. 부모님 연결해줘도 부모님이 괜찮습니다. 카푸어의 길을 가는데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타라고. 아 인생 난이도를 바로 조절해주네. 맛 좀 봐라. 근데 웬만하면 말릴 것 같긴 해. 진짜 나이가 서른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뭐 본인 인생 본인 책임질 나이니까. 아 그쵸. 근데 20대 분들은 좀 얘기를 할 것 같아. 나 차 사라. 이거 사가서 진짜 인생 끝난다 너. 만약에 형님 이 차 사가신 분이 4년 뒤에 형한테 다시 이 차를 팔아 왔어요. 얼마에 매입 대충 그냥 대충 가늠이 내가, 절대 안 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블리 시세 나오지 않을까? 2,000대? 만약에 소매가가 2,000이면 저는 진짜로 여러분도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300만원 400만원 갭 두고 안 뜹니다. 안 해요 그냥. 매입을 아예 안 할 건데 그치. 야 박진호 부산카 니 믿고 왔으니까 니가 무조건 매입해 하면 위탁을 받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800만원 정도 갭을 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만큼 싸게 팝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가가 2,000만원이면 1,200만원 1,400만원을 광고내서 이만큼 쌉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있으니까 그만큼 수리비가 터지더라도 감안하고 타세요. 그쵸,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팔아야 돼.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예 어떤 소리 하셨습니까? 아 저 인터넷 설치 기사인데 영업 좀 하러 왔습니다. 아 인터넷 설치하러 오셨다고? 네. 얼마 줄 건데요? 네? 우리 집에 인터넷 설치하면 얼마 줄 거냐고요? 제가 설치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 이거 완전 돌게임이 무슨 황만이야. 인터넷 설치하면 47만원 주고 정수기 설치하면 30만원 주고 CCTV 설치해도 돈 준다는 데가 있는데 모릅니까? 그거 어딘데요? 아 정답!
제가 250만 원에 대한 지인이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본 건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아직 차를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차를 빨리 팔아야 되는. 한 달 수입을 떠나서 마세라티를 산다고 하면 저는 제 지인들, 그 가족,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엔간하면 안 팔아왔고 앞으로도 안 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 수도 있고 타고 싶은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창이 주는 매력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딜러 입장인데 저 차 나한테 매입하라고 그러면 내 인생에 마세라티 없어. 왜냐면 세대 떠가지고 2천만 원 마이너스 났으면 진짜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 돈이거든. 그러니까 승률 패가 100%네요. 마세라티 뭐지?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하면 마세라티 차주분들이나 이 차를 사가신 분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마세라티 왜 이렇게 욕하냐. 그치 그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고차 딜러로서 봐왔을 때 그런 점들이 있다. 아, 저거 내가 마세라티 갖고 있는데 저 새끼들 왜 이렇게 까? 하는 딜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했으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보다 크게 손해보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손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뭐 지금 매입하는 딜러분들 손해 많이 보는 건 아는데 손해 조금 보더라도 차 빨리 빼야 되고요. 맞아, 빨리 회전시키는 게 빨리 회전시키는 게 낫고 그냥 마음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내려놨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이 사가신 분이 영상 보고 아 마세라티 아니 어차피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야. 계약금 2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제가 지금 총 계약금 300만 원 받았어요. 요렇게 7번만 더 하면 만약에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200만 원 취소했어. 그러면은 200만 원 또 다운해서 또 파실 생각이에요? 좀 고민해봐요. 대신에 진한테 전화하겠지. 진이야, 너 때문에 차 또 못 팔았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또 이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자기가 안 팔리는 차 가지고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게 아, 진짜 힘든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네. 저 덕분에 부산가 진호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있기 때문에 마세라티는 빡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전화 주지 마세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빡차 채널도 한번 가보셔서 구경하시면은 좋은 정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간혹가다가 또 많이 꼬이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빡차는 돈 받았냐? 이번 채널도 큽니다. 제가 돈 받을 만한 그런 채널이 아니라서 절대 뒷광고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그치. 저희가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맞아.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사이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이거 손해봐서 형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니까 제가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